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347페이지에 계약의 효력인데 그죠? 계약의 효력인데 여기 보면 쌍무 계약의 효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쌍무 계약의 효력, 쌍무 계약에서는 결연성인데 그죠? 네모 박스 보면 그래서 이런 쌍무 계약의 특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그 서로 상호 의존의 결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게그 특질에서 셋째 줄 주관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합니다. 무슨 적? 주관적. 무슨 적? 주관적 상호 의존의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결연성에는 승립상의 결연성, 이행상의 결연성, 존속상의 결연성 이렇게 있다. 그럼 승립상의 결연성에서는 이제 여러분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이렇게 했을 때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행상의 결연성에서는 동시행 항변권 존속상의 결연성에서는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위험 부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 이행상의 결연성에서 동시행 항변권 그죠? 동시행 항변권은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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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거꾸로 박치기 박치기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하면 거절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죠. 이런 동시행 항변권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에서는 자 동시 이행 항변권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첫째 동시 요런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 비교 제목을 붙이면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동시행 관계 있는 거,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세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네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 다섯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동시행 항변 관계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보죠 무효 취소 해제 했을 때 반환 그럼 여러분 무효 취소에서는 부당이득이라는 말 쓰고 해제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무효, 취소, 부당이득, 해제, 원상회복. 요 반환에는 부당이득, 원상회복.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해제는 원상회복 나오면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하면 무조건 동시행이다 하는 거, 요세개 기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 소멸, 전세권 소멸 시에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동시행이다 하는 거. 그럼 요거와 같은 구조를 가도 이렇게 임대차 종료 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등기 담보에서, 가등기 담보에서, 됐습니까? 청산금,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변제 나오면은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영수증이 오거나 영수증 교부나 안 그러면 음반환 이게 와야지 요게 와야 되고 말소가 오면은 무조건 동시행이 아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요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됐습니까?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고, 서로 지분 이전은 무조건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공유관계 해지. 공유관계의 해지에서 서로 지분 이전은 무조건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하는 거. 뭐, 그 외에 많지만은 요것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요? 경매가 무효시. 경매 무효시 됐습니까? 이건 동시행 아니다 하는 거. 그냥 기억해도 좋습니다. 경매 무효시 하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 토지거래허가에서 동시행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변제하면서 뭐 말소가 동시행인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47페이지에 보면, 자, 여러분, 적용 범위에서 반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해제 원상회복 동시행, 2번 해제 원상회복 업무 동시행, 3번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목적 부동산 본등기 및 인도 동시행, 그 다음 전세권 소멸 시, 그죠? 동시행. 자, 해석상 판례입니다. 무효 취소,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 변제하면은 영수증이 오든지 반환이 와야 된다, 그죠? 그럼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 동시행,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에 끊고 동시행, 요렇게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5번, 임대차와 전세금 부속물 매수 행사한 경우에 끊고, 역시 대금 지급과 임대차의 목적물 반환, 목적물 인도 동시행, 그 다음에 원인 채무 이행과 담보로 교부된 업수표 반환은 동시행 관계 있다 하는 거.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하는 거. 그럼 밑에 내용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원인 채무 이행과 담보로 교부된 수표 반환은 동시행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행부 7번은 이행불능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아까 제가 칠판에 안 적었지만, 만약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내는 거지만, 매수인이 싸게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나왔을 때,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 그대로 유효. 이렇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납부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동시행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동시행 관계 있지만, 변제하면서 영수증이 와야지 말소가 오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계획자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3번 잘 출제하는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동시행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보증금 주면서 영수증 받아야 됩니다. 말소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말소가 동시행인 경우는 앞에 매매 계약이 들어있어요. 매매 계약에서는 여러분 깨끗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행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말소가 매매 계약이나 해제에서 나오는 거지, 그 외에 돈 주면서 말소가 나오면 동시행 관계는 거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변제하면 영수증이 와야지 채권증서는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변제에서 돈 주면서 하면 영수증이 오거나 반환이 와야지 변제에서 채권증서나 말소가 오면 안 된다 하는 거. 경매 무효 역시 동시행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번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요건인데, 그죠? 자, 요건에는 여러분 어떤 게 와야 되냐면은, 승립 요건은 여러분 꼭 한 게 변제기, 이행기,
도래 요게 와야 되고 요게 있거나 안 그러면은 채무악화 또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요게 있거나 됐습니까? 하면은 끝에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와 있는 거. 여기서부터는 국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행불능 당연히 이행불능 나오면은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령지체 중 됐습니까? 수령지체 중 이행 제공이 중단 됐습니까? 또는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행을 제공한 걸 가지고 이런 단어 요네개 중에 한 개가 나오면은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번으로 가는데 그죠?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요건인데. 자, 여기는 변제기 전에 있는 자, 즉 선의행 의문 변제기 전에 있는 자 하면은 동시행 주장 못 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변제기 전 하면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도래예요. 변제기 전에는 동시행 주장 못 하는데 그럼 변제기 전이라더라도 뭐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자,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즉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는 것은 가가가가가가 가등기 됐습니까?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게 되어 있는 때는 선의행 의무자도 항변권 인정된다. 자, 그럼 선의행 의무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행기가 도래 동그라미 2번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는 역시 선의행 의무자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349페이지에 보면 중도금을 지체했을 때는 중도금 안준 거에 대한 지연 이자 계산되는데 언제? 여러분 등기일자 왜냐면 또 등기일자는 그냥 잔금일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등기일자 또는 잔금일자 그죠? 잔금과 중도금 지연 배상 이전 등기는 무슨 이행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요뭐 잔금과 등기일자 다른 말로 뭐 잔금일자 뭐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까지 동시행 관계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방가로 2번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그러면 자 청구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청구하면은 이거 뭐 뻔뻔스럽게 청구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상대방은 그죠? 그래서 이행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면 뻔뻔스럽게 청구하면은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 빠진 자에게도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자, 그거 출처입니다. 수령지체에 빠져 있고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다른 말로 이행 제공이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행 제공을 한걸 가지고 계속되지 않는 한, 하나 더, 요,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요, 네개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항변권이 인정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방가로 3번 미리 이행하지 않을 걸 표시하거나 이행 제공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것도 기억했죠? 미리 이행 거절하거나 안 가면 이행 제공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이행 제공하지 아니하도 상대방 이행 지체가 되고 이를 이유로 최고 없이 이행기 도래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동시행하고 좀 관계없는 내용인데, 3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는데, 그죠? 그럼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에서, 그러면 이런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인데, 그죠? 이건 동시행 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다.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는
거절할 수 있는 거절 권능이다. 그 다음에 이자 정지, 그 다음에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그죠? 막 그런 거. 거절 권능, 이자 정지,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위반이 아니다. 동시행 주장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거절할 수 있고 1번 거절 권능, 2번 연기적 항변권,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3번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자, 4번 짱 중요. 그럼 이런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모르고 있어도, 즉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항변권 행사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체법, 특별한 말이 없거나 실체법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밝히지 않아도 모르고 있어도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근데 소송 절차 법원 나오면 주장하여야 주장이 있을 때 비로소 동시행 효과 발생해서 상한급부 판결하게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이걸 동자이면은 동시행 항변 동 동그라미 자 동자 어린이 어린이 상계할 수 없다. 근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있다로 나옵니다. 자 상계할 수 없고 수동 채권일 때는 있다 하는 거. 그다음 6번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성 동일성 유지 동그라미 합니다. 동일성 유지 상속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뭐 대위 변제 하나 더. 상속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대위 변제 이런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위 변제자 상속인 양수인 인수인 이런 사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일성을 뭐 하게 되면 상실하는 경계 그거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해서 요 계약법을 끝내고 특별법 조금 해서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